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우. 감사합니다. 저는 김하정 씨라고 합니다. 64년 전에 이태리에서 떠났지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. 믿지 않습니까? 보실래요? 한국 사람입니다. 저도. 와우. 감사합니다. 또 많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100만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같은 땅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쓸 거야. 안내집 새복지법인입니다. 길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. 어른이든 애들이든 이 건물 어른들을 위해서 노숙인 독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. 전남에서 가출 애들, 보림포도 애들, 고아들 집 다섯 군데 있습니다. 단기심, 도중장기심, 도그룹홈, 자립지원관, 쉐링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녕, 여기서 안나집입니다. 안나집 아름다운 집이요. 보실래요? 가시죠. 소개해 줄 거야. 내려가면 급식소가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매일 여기서 550명 식사하고 있습니다. 4시 반부터 7시까지. 예,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. 왜냐면 급식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준비했는데 세팅, 주방 세팅도 했는데 요즘 도시락하고 있습니다.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습니다. 육체적으로 주방 세팅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요. 왜냐면 걱정 많이 있고 주변 사람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조심해야 되고 지역 지켜야 되는데 또 이 친구들도 버리지 못합니다. 이 친구하고 같이 만났는지 같이 식사하는지 같이 봉사하는지 28년 되기 때문에 지금 버리지 못합니다. 이 친구 중에서 거의 다 하루 한 끼만 하는 사람입니다. 우리들은 이 친구들한테 도시락 들지 못하면 이 친구 중에서 이 친구들 거의 다 굶고 있습니다.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안내집 프로그램입니다.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4시 반부터 7시까지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있고 또 요일별로 식사하면서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. 보셨듯이 밑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월요일날 보미산담, 화요일날 출려서 수요일날 알코피오 프로그램, 실업상담, 목요일날 금일날 리문학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전당됐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도시락만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노숙인 30명 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숙소 있습니다.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안 나와요. 저 얼굴은 나오고 있어요. 걱정이 마세요. 바로 못생겨서 안 찍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기숙사 있고 갑시다. 보세요. 얼마나 멋있는지. 와, 멋있다. 지금 보면 애 내릴 때 너무 멋있습니다. 어떤 때는 비가 날 때 올라와서 시원하게 숨을 쉬고 이거 보면서 행복합니다. 보람 많이 느낍니다. 신부 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서남에서 서남시 와서 그때부터 28년 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. 안내 집 멋있는 집입니다.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 여기라고 있고 아름다운 봉사자 매일매일 와서 어려운 사람 여기 와서 위로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입니다. 이 집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희망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사회도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여기 있으면서 기적과 같은 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. 저는 있으면서 여기 운전 많이 받았습니다. 행복합니다. 안녕. 이 100만원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사실은 소망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친구들한테 불고기 드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 덕분에 불고기 고기 사러 가서 오늘 불고기 준비할 거예요.